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오후 6시 26분입니다. 어제 제가 오는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일에 많이 많이 참여하자. 사전투표 안전하다. 만약 사전투표를 반대하면은 투표율이 낮아져가지고 결국은 민주당과 문재인 세력만 덕을 본다. 음모론에서 헤어날 때가 되었다. 이런 요지의 동영상을 올렸더니 찬반 대결이 상당히 댓글을 통해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이런 기준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저의 주장을 찬동하는 분이 많은데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격렬한 반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분, 기록자란 이 필명을 가진 분의 말씀이 한번 경청할 부분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4월 2일, 3일이 금, 토요일이네요. 7일이 수요일이고요. 게다가 학생층인 10대, 20대 층이 제일 많이 문재인의 반대로 돌아선 연령입니다. 사전투표 관심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당일 투표 관심도 높죠. 자, 우리만 보면 여기 제 TV를 보는 분들이 50대 이상이 많기는 한데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젊은 표가 얼마나 반 문재인으로 도느냐는 건데 아주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20대가 50대, 60대처럼 철저하게 지금 반 문재인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전투표하고 놀러 갈 사람들이 많아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 주말에 투표를 하고 당일은 또 휴일이 될 테니까 논다 이겁니다. 아, 휴일이 아니구만요. 그날은 어찌하였든 이런 분들을 위한 편의로서 사전투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단 하나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누가 걱정을 하느냐? 출마한 후보가 제일 걱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서 낙선한 사람 중에서 내가 사전투표로 졌다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사전투표로 졌다는 사람 민경욱 씨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에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혼이 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인데 부산시장은 상당한 차이로 야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1대1 구도가 되든지 3자 구도로 되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판이 납니다. 요사이 세계적으로 모든 선거는 거의 근소한 차이가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투표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세력이 이깁니다. 그거 사전투표, 당일투표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면은 사전투표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투표는 불안하다. 투표장에 가지 말자 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도 많이 안 갑니다. 사전투표 가지 말고 당일투표 가자.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투표는 불안하다. 이거 투표로는 바꿀 수 없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정권을 어떻게 바꿉니까? 시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투표장에 가야죠. 그리고 그러고 또 하나, 이 사전투표를 없앤다 그러는데 법을 바꿔야 없앨 수 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운동을 하면은 웃음거리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바꿉니까?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제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는 음모론자들부터 앞장서가지고, 그동안 속인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사전투표 안전합니다. 사전투표 많이 합시다. 투표율 높이기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투표하자. 투표하자. 사전이든 당일이든 투표하자. 투표하자. 투표하자라고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트럼프가 사전투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사전투표, 우편투표 100년 이상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관리가 된 건데, 불리할 걸 예상을 하고 한 1년 전부터 사전투표, 우편투표 하지 말자,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장에 안 나가고, 많이 안 나가고, 당일투표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지만은 그래도 빠진 사람이 많겠죠. 지금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결국 민주당 선거운동 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은 결국 투표 반대론자들입니다. 투표 반대론은 정권 도와주는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야 투표율 낮은 게 좋죠.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투표 아닙니까? 선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요사이 이제 음모론자들, 특히 미국에서 음모론이 패퇴하고 트럼프가 내란 선동으로 몰리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4.15 개표 부정, 사전투표 부정론자들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깨어나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전투표 부정, 그러니까 4.15 총선 조작 논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는 트럼프 편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편에서 계속 한국에서와 같은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 과거에 한 것도 거짓말이겠구나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양쪽 음모론이 이제 한꺼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음모론이 그동안 이 우파 진영, 자유 진영을 얼마나 해쳤는지 그 과오는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속는다고요? 또한번 속는다고? 그러는 가운데서 조갑제 닷컴에 노심초사라는 이 필명을 가지신 분이 음모론의 시작과 끝이라는 아주 근사한 글을 썼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 이제 드디어 음모론자들을 반대하는 이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 촉박하니까 빨리 만사 제쳐놓고 투표 많이 하자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투표 많이 하자. 사전 투표도 좋다. 당일 투표도 좋다. 투표로 정권을 바꾸자. 투표로 서울시장 바꾸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2022년에 정권 찾아오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죠. 저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럼 사전투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전투표 없애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왜 법정에는 그 증거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도 부정 있다 해놓고 한 60건의 소송에 들어갔는데 법정에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건이 모조리 패소되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가 들어갔으면 지금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바깥에서 책임 없이 떠들기만 하고 딱 증거 제출하라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죠. 법정에 내는 증거로서 판단을 해야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법정에서 뒤집어집니까? 자,
요한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노심초사 음모론의 시작과 끝. 이건 아주 잘쓴 글이니까요. 제가 편안하게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심초사라는 분인데, 1월 6일에는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사당에 시위 군중들이 난입하여 회의가 중단되었고, 시위대 중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태이지만, 작년 11월 대선 이후에 발달한 심상치 않은 기류 속에 예보된 폭풍이 몰아친 것이다.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을 이야기한 장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런 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승패가 확정된 이후에도 집요하게 선거 불복 의지를 드러내며 측근들을 회유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어느 선진국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몇달 전부터 사전 투표, 특히 우편 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제도에 불만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편 투표가 급증하는 불운한 상황을 맞이하여 조바심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꺼내던 카드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바이든이 우편투표를 도둑질하려 한다는 엄청난 폭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연관된 조짐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음모론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선거 전략의 일환이거나 패배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음모론이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귀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우편 투표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 캠페인이 바이든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의지를 꺾기보다는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했고, 이들이 100% 현장 투표에 나가기보다는 투표율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5일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는 모두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그리하여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어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조지아 주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고 현직 상원의원 두 명이 모두 공화당 출신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외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반면에 대선 이후 계속된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태와 열렬 지지자들 사이에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되는 기현상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종래는 지지자들이 선거 불복에 동조하여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으로 발전하였으니 트럼프 자멸의 종결판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의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물 건너갔으며 정치 생명마저 끝났다고 봐야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을 펼치는 대신에 의연한 자세로 우편 투표를 독려했더라면 경합주에서 초박빙의 선거 결과가 뒤집혀서 재선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름다운 퇴진을 연출한다면 2024년 대선에서 승산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그가 득표한 7,400여만 표의 위력은 이제 무의미한 기록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미국의 대선 과정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시사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작년 4.15 총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오래전부터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기피 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 결과 보수층의 사전투표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다. 아마도 사전투표 기피 운동이 없었으면 수도권의 몇몇 지역구에서 박빙의 승부가 뒤집혀서 보수 야권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작년 총선에서도 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총선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층 사이에서 거세게 퍼져나갔다. 보수 야당의 참패로 인한 충격과 좌익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나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은 한낱 음모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어떤 실익도 거두지 못한 채 허무맹랑한 생태집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말았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몇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 음모론의 여파로 인해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보수 시민단체는 부정선거 의혹에만 끝없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적극 참여하는 운동을 벌여서 보수층의 투표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전투표제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모론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의 탈출구로 시작하지만 스스로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함정으로 끝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음모론을 한번 시작하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요. 보수 우파 국민들은 더 이상 음모론에 집착하여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노심초사, 이분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분이 애국자입니다. 투표하자고 독려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하지 말자고 하는 자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도 없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투표하지 말자는 사람입니다. 바로 민주당 문재인의 도우미, 귀염둥이죠. 감사합니다.